요즘 전남 곳곳에는 아름다운 가을꽃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가을꽃을 보며 달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원 기자입니다. 붉고 화사한 꽃이 활짝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붉은 카펫을 깔아놓은 듯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꽃무릇이라고도 불리는 석산입니다. 꽃무릇은 수선화과에 속하는 열애사리풀로 우리나라 토종 상사와 다르게 꽃이 늦게 핍니다. 꽃무릇을 보러 처음 왔습니다. 왔는데 너무 아름답고 자연미가 있어서 더욱 관심거리가 되고. 꽃무릇은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절정을 이룹니다. 관광객들은 카메라에 추억을 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저희가 좀 생각보다 빨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만개가 된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쁜 꽃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인근을 걷다 보니 또 다른 가을 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색감의 야생화 광릉 갈퀴. 광릉에서 처음 발견되어 이름 붙여졌습니다. 국내에만 자라는 특산 식물로 콩과에 속하는 열애사리 풀입니다. 아시아 열대 지방이 원산지인 야생화 양아. 꽃은 8월에서 10월 사이 꽃줄기 끝에서 연한 노란색으로 핍니다. 이번 추석 연휴 가을꽃의 향연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